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거는 뭐냐? 자, 최대 최소긴 한데 약간 유형이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는 x에 대한 2차 함수였어. 맞지?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어떤 실수 xy 조건이라고 하다. 실수라는 문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알겠니?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x와 y가 둘 다 2차에 대한 식으로 나와버렸죠. 맞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한다? 완전제곱식 걸로 바꾼다. x는 x끼리 떼서 뭘로 만들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y는 y끼리 떼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나머지 상수는 떨거지를 정리하면 되고. 맞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뭐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 만든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떠한 식이 더럽게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래. 만약에 그때 x 최소값이 되기 위한 xy 값도 구해래. 만약에 그럼 뭐냐?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당연히 플러스 1 내 없는 거 내 마음대로 만들었으면 다시 마이너스 1 해줘야 돼. 맞지? 얘 완전제곱식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죠. 맞니? 그리고 원래 플러스 5가 있었어. 그러면 잡아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어버리잖아. 맞니?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가 완전제곱식이고 얘가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얘는 가장 커봤자 0 아니면 양수인, 가장 작아봤자 0 아니면 양수입니다. 나왔죠? 어떤 수를 제곱해봐. 실수라고 조건이 있어요.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얘를 제곱해보세요. 더한다, 1을 더한 다음에 제곱해버리면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닌 숫자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는 무조건 양수로 나올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1 나오고 막 3 집어넣어도 16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가장 작아봤자 얼마야? 0이죠? 얘도 가장 작아봤자 얼마야? 0이지? 그럼 이 값의 가장 작은 값은 3이야. 맞죠? 그럼 이 3이 달라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이랑 y는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푼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제곱식 뭐 하면 된다? 두 개 만들면 되죠. 판별식을 써서도 풀 수는 있지만 일단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알겠습니까?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한다.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d는 0이다 라고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어요? 일단 두 번째, 이번에 어떠한 1차식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자, y는 x-1일 때 x 곱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이런 조건이 있을 때죠. y는 x-1일 때 x 곱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뭐 하면 돼요? 대입해서 풀면 되죠. 맞지? 그러면 x의 x-1의 최소값이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는 무조건 뭘로 정리한다? 완전제곱식 꼭지를 찾아야 되니까. 맞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맞지? 그러면 얘 때문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뭐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요걸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당연히 범위가 또 나온다면 제한된 범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문제 유형 보고 갑시다. 그 다음 마지막 공통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해서 푼다. 요거는 문제 갖고 봐줄게요. 자, 애들이 대부분 요거는 좀 싫어요. 싫어하는데 간단합니다. 내용은 치환해서 풀면 되니까. 단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아까 풀었던 2차 함수 형태 있죠. 2차 함수에서 최소값 최대값 찾는 문제 있죠. 그거 두 번 풀어야 돼요. 자, 그거 두 번 해야 되는 식이라서 좀 귀찮았지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완전제곱권을 이용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되어있다. 맞지? 그럼 또 뭐 하자? 1번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있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만들 수 있니? 네. 맞죠? 단 여기 원래 9가 없었는데 여기는 9가 있죠? 그럼 다시 뭐 해주자? 마이너스 9. 얘 정리할까요? 이거 묶으면 2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2y입니까? 네. 맞아요. 뒤에 뭐 있어야 돼요? 1 있어야 되죠? 맞니?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잖아. 맞지? 그럼 얘는 2에 지금 내가 완전제곱식 만드는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안 된다. 쌤은 따로 오세요. 알겠니? 그럼 이거 필요 없는 불필요는 마이너스 1. 밖으로 나가면 얼마 돼? 마이너스 2죠? 그리고 플러스 7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1에 7 뺐으니까 마이너스 4랑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죠. 맞니?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얘는 완전제곱식이니까요. 쌤, 이거는 가장 작아봤자 0이고요. 또는 양수예요. 맞니?
이놈도 마찬가지야. 이놈도 가장 작아봤자 0이고요. 또는 양수예요. 맞니? 근데 이거 3개 더했는 값에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가장 작아야 되고 얘도 가장 작아야 되지. 최소가 되려면. 맞지? 그럼 이놈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또 이놈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거 둘 다 0이라 가정해버리면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때 xy값을 구하라 하면 자동 x는 얼마일 때?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해봅시다. 2번도 좀 묶어내자. 마이너스를 묶어냅니다. x제곱, x 있는 거 정리하자. 마이너스를 묶어냈어요. 뭐 나와요? 플러스 4x입니까? 그럼 다시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나? 일단 다 적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y제곱, 얘도 마이너스를 묶었어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를 묶이니까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죠? 맞니? 또 빼기 10, 저 빼기 10이죠? 자 정리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입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10이죠? 맞지? 10만 좀 이쁘게 적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13에서 12 뺐으니까 플러스 1입니까? 맞지? 자 아까는 최소값 구하라 했는데 이번엔 최대값 구하래. 왜 그럴까? 잘 봐봐. 얘는요 가장 커봤자 0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이거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데 거기에 부호를 반대로 바꿀 거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0 또는 뭔데요? 음수입니다.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뭔데요? 0 또는 음수죠.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가 뭐이고 0 아니면 음수인데 최대가 나오려고 하면 가장 큰 걸 찾아야 되지. 0. 얘도 0. 0일 때 최대값 얼마 나옵니다? 1 나옵니다. 당연히 그때 x값 구하라 y값 구하라 하면 그때 x값 y값도 구하면 되겠죠. 뭐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3일 때 최대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일 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맞니? 자 근데 조건 조져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이거 y자리에 얘 대입화 시키면 끝나잖아. 이해됩니까? 돼요? 자 실수 xy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봅시다. 범위는 거저죠. 범위는 실수 전체니까 내가 잡아줄 필요가 없어.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는 거잖아. 맞지?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뭐 정수 xy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범위가 생기겠죠. 새로. 자 일단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x제곱에 y 대신에 뭐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됩니다. 맞죠? 자 이거 최소값 구하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되죠? 자 4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 플러스 9입니까? 계속 합시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이거 6으로 묶어내고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맞니? 다시 뭐 해주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9 정리하면 6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입니까? 예. 이해돼요? 됐네. 그러면 얘 최소값 구하라니까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얼마나 나옵니다? 3입니다. 당연히 아까와 똑같은 말입니다.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양수이기 때문에 최소는 당연히 얘가 0일 때 3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라스트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항상 범위도 알아놓고 앞으로 얘기하세요.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뭐 해라? 치환해라 라는 말은 어디서든 많이 들을 거야. 근데 요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봐봐. 치환을 하면 무조건 범위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 자, 치환을 함으로 인해서 범위가 바뀝니다. 알겠니? 한번 하는 거 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니까 봅니다. 자 일단 쌤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맞지? 좀 이따 계산하고 내가 지금 뭘로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뭔데? 공통으로 나왔죠.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거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쌤 내가 뭐라 합시다. t라고 뭐 하자. 치환합니다. 됐니? 맞아요? 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죠? t제곱 y는 t 제곱 맞니? 마이너스 2t 플러스 1입니까?
쌤 그러면 얘는요 거잖아요 완전 제곱식. 네.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봐봐, 내가 만든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t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집중하세요. 중요한 거야. t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식이 t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뭐밖에 없어? x에 대한 범위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뭐를 알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야. 뭘 알아야 돼요? 범위를 알아야 돼요. 자, 얘가 x에 대한 범위가 아닌 t에 대한 뭐 범위가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얘는 1콤마 0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t 범위가 나온다면 뚝뚝 끊어서 최대 최소 구하면 끝나버리거든. 맞지? 그래서 이 t에 대한 범위를 어디서 구하냐? 얘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봐봐. 아까 y의 최대 최소잖아. 맞지? 오면은 t의 최대 최소 찾는 거야. 요식 보세요. 요거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x-1의 제곱 플러스 2입니까? 내 지금 완전 제곱식 빠르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얘는요 이렇게 나오면 이 자유는 돼요. 1,2입니까? 맞지? 근데 이때 이거는 x니까 x에 대한 범위 요거 써먹을 수 있지. 맞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0부터 어디까지? 2, 3까지래. 그럼 실제로 범위가 어떻게 돼? 요렇게 나옵니까? 맞니? 네. 그러면 이때 이 나오는 y의 값이 아니고 저보다 뭔데? t의 값이잖아.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t의 값이지. 맞아요. 치환했으니까. 자 그러면 t가 가장 큰 데가 언젠데? x에 뭐 집어넣었을 때야? 3 집어넣었을 때지. t가 가장 작을 때는? x에 1 집어넣었을 때죠. 가장 작은 값일 때는. 그래서 아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 돼요. 자 t의 최대 최소 구합시다. t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6 나옵니까? 맞아요. t의 최소값은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요거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쌤 t의 범위는 이거네요. 2부터 6까지요. 이렇게 돼버린다 말이야. 치환이 나오면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 번을 정리해야 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식은 t로 만들었는데 문자 범위가 x면 저 제도 뭘로 만들어줘야 돼? t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또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실제로 다 했다. 얘는 지금 1,0입니까? t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맞죠? 1,0이죠.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2부터 어디까지? 6. 6까지. 그러면 t2가 여기 있죠? 네. 그러면 6은 여기 있겠네.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라 이 말이고. 맞니? 그러면 t의 뭘 구하면 최대값은 t에 뭐 집어넣어? 저 t란다. 여기서는 y죠. y. 여기 y죠. 그냥 y의 최대값은 t가 언제일 때? 6. 6일 때. 최소값은 t가 언제일 때? 2일 때겠죠. 자 집어넣으면 여기 y값 얼마 넣어요? 20. 6 집어넣으면? 25. 25 넣습니까? 네. 자 t에 2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넣어요? 네. 1 넣습니까? 네. 맞아요? 네. 결론 아 이거의 최대값은 25고요 얘는 1입니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자 이거 식 자체가요 이거 실제로 애들 많이 어려워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왜? 치환을 하면 이거 치환 안 하고 풀면 안 됩니까? 치환 안 하고 풀 수는 있는데요 아직은 몰라. 고의 내용을 또 있어야 돼. 미분이라는 걸 쓰면 또 편한데요. 치환 안 하면 4차 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 구해요. 알겠니? 4차 함수는 그래프가 막 굴곡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못 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환을 이용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치환을 이용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게 범위. 치환을 했다 하면 범위는 무조건 구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아, 이 문제 내용은 조금 뭐가 되어버렸다? 뭐가 되어버렸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바뀌었다.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140번. 활용은 쉬워요. 우리가 앞에서 너가 활용해서 진전벌리나게 짜증났던 게 어디서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활용 그때부터 실컷 짜증나잖아. 맞지? 부등식 활용. 근데 그런 활용이 아니죠. 단순히 이차 함수고 너가 문제 보면 간단합니다. 막 소금물 농도 있다 문제 아니란 말이야. 한번 봅시다. 길이가 20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잠깐만. 조건이 깔린 문제니까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내가. 맞죠? 직사각형이란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도형이죠.
맞지? 근데 이걸 다 둘렀더니 얼마가 나왔다? 20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 길이가. 맞니? 그러면 잘 봐. 가로하고 세로 하나씩 더하면 얼마 돼요? 10. 10이죠, 10. 하나씩 더하면. 그럼 잘 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X라 하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Y라 하자.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지금 봐봐. 넓이가 최대가 된다 했죠? 맞니?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야, XY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맞니? 그때 X하고 Y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묻는 거야. 각변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맞아요? 자, 일단은 해보는데 내가 이 조건에서 알아요. 요걸로 알 수 있는 거. 금방 너가 얘기했잖아. 쌤, X랑 Y랑 나오면 얼마 나와요? 10 나온대요. 이거 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Y는 얼마 돼야 돼요? 10-X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Y가 10-X니까 여기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럼 여기 대입하면요. 쌤, X에 10-X의 뭘 구하래요? 최대 값 구하래요? 이 말이잖아. 맞지? 맞니? 자, 풀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입니까? 네. 얘 정리할게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25입니까? 네. 맞니?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가요. 그럼 애들 얘기하지. 쌤, x가 5일 때 최대값 25가 나오겠죠. 5 집어넣으면 얘는 자동 5됩니다. 맞죠? 전체 두께 다 10대야 되니까. 그러면 넓이 25 나오겠죠? 라고 하는데 답은 5고 맞는데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자, 뭐가 빠졌냐? 조건. 자, 조건에 대한 범위가 빠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X 양수야 아니야? X 양수야 아니야? 직사각형이라며 0 되면 안 되지? 네. X 양수죠? 맞니? 자, 양수죠. Y도 양수죠? 맞니? 그러면 Y가 양수니까 X, 10-X도 양수죠? 봐야 돼요. Y가 양수니까 10-X랑 Y랑 같다 했으니까 10-X도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통 넘어가면 얼마 돼요? X는 10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죠. 맞지? 근데 아까 X가 양수라는 조건하고 X가 10보다 작다는 조건하고 때문에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버려요? 0하고 14입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실제로 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항상 요 범위 구할 때 단 X는 뭐하고 0하고 14입니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이 라인이 얼마야? X가 5일 때잖아. 맞지? 이거 5, 얼마 나온다? 25 나오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범위는 뭐다? 0부터요. 어디까지? 10까지입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범위에 대한 문제로 따졌을 때는 이걸로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최대를 물었기 때문에 답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답은 맞아요. 맞는데 항상 뭐 쌤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한 뭐가 중요한 거야? 범위. 범위 안 찾다가 나중에 망하는 케이스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알겠니? 항상 XY가 있으면 아 길이니까 아 얘가 양수겠구나 이런 범위를 머릿속으로 잡아야 돼요. 알겠니? 두 개 나은 게 10이니까 아 얘는 절대 10보다는 작겠구나.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